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정밀 계측이 필요한 과학계나 산업계에는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제도량형 총회가 킬로그램 같은 4개 도량형 측정 단위를 새롭게 정의하기로 결의한 건데요. 내년 5월부터 사용됩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표준과학원이 보관 중인 킬로그램 원기 복제품입니다. 백금을 주성분으로 만든 원기는 복제품과 똑같은 형태로 무게는 1kg입니다. 저울 등 모든 계측 장비의 표준점이라서 국가 원기로도 불리고 이런 중요성 때문에 초등학교 교재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보관 중인 모든 원기의 측정값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대값이 흔들린 건데 국제도량형회가 마침내 130년 동안 지켜온 원기를 버리고 절대 불변값인 물리상수로 다시 정의하는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킬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바뀌면서 그동안 절대 진리값으로 통해왔던 이 국가 원기는 더 이상 그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1kg 오차가 제로에 가까운 키블 저울을 통해 절대 불변값인 프랑크 상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밖에 전류 측정 단위인 암페어와 온도 측정의 켈빈, 질량의 몰에 대해서도 불변값인 물리상수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과학계는 측정 단위 4개가 한꺼번에 바뀌는 혁명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키블 저울이 재정의되면서 모든 단위들은 변하지 않는 물리상수로 정의가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과학과 산업 발전의 밀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계는 이번 결정이 일상생활과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초중고는 물론 이공계 대학 전공 교재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새롭게 정의된 단위는 세계 측정의 날인 내년 5월 20일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TJB 이인버입니다.